반갑습니다. 민정팀입니다. 2023학년도 바로 3월 모의고사죠. 3월 모의고사. 자, 여러분들 세계지리 해설 강의 진행할 텐데, 전체적으로 문제 되게 그냥 평이했고, 사실 3월 치고는 저는 세계지리는 되게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딱히 난이도가 있었던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그 몇 번이었지? 뭉크 나왔던 거 있잖아. 그게 어디였니? 6번 문제 좀 당황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 그나마 20번 문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 바퀴 돌았다면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지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자, 바로 1번부터 이제 지도 문제가 나옵니다. GIS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해 한류문화 상품점을 설립하고자 한대.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서 고려해. 항상 GIS 문제는 단순하게 너희한테 중첩되는 지역을 찾는 거야. 되게 쉬워. 하지만 국가를 모르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지. 자, 그리고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을 한대.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 EU의 회원국을 선택을 하라 그랬어. 자, 우선 여기 평가 점수들 국가의 정보가 있는데요. 자, 독일은 1인당 총 생산이 40 이상이네. 그럼 3점. 한국 방문 관광객은 9,205명이니까 2점. 오락 문화비 전부 지출액이 3,000 이상이니까 3점이야. 그렇다면 독일은 모두 몇 점이야? 3, 2, 3, 8점이죠. 에스파냐 27이니까는 2점. 2,051, 1점. 1,047, 2점. 그럼 얘는 5점. 너무 쉽잖아.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네. 자, 영국은 41점이네요. 3점. 한국 방문 관광객, 예, 3점이 되겠다. 그리고 1,612니까는 2점. 그럼 얘도 8점이네. 자, 폴란드 16, 1점. 1,758이니까 1점. 640이니까 1점. 얘는 3점. 프랑스 39, 2점. 그리고 8183이니까 2점. 336이 3점. 그러면은 7점. 자, 여기서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하고 영국이야. 독일하고 영국인데,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2020년 탈퇴를 했죠. 지금 현재 독일이네요. 그럼 독일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자, A가 영국이죠. B는 프랑스가 아니고 에스파냐다. 에스파냐. C가 프랑스지. D가 독일, 그리고 E가 독일 바로 옆에 폴란드라는 국가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독일인 어디가 돼줘야 되니? 그치,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지도를 모르면 문제 못 찾습니다. 자, 2번입니다. 종교 문제고요. 종교 문제는 전체적으로 되게 쉽게 출제가 됩니다. 옳은 것을 찾으래. 가에서 나는 각각 불교, 이슬람, 힌두교 중 하나라 그랬어. 인도네시아는 가 신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래.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죠. 자, 보로부드르 사원은 미얀마의 바간 캄보디아의 앙코르트와 함께 세계적 유적지로 꼽힌대. 사원 곳곳에 수백 개 부처상이 있다라고 했어. 뭐예요? 불교죠. 프람바난 사원에는 이것에 3대 신을 모신 신전이 있대. 3대 신? 다신이잖아. 힌두교네. 그 앞에 각 신들이 타고 다닌 황소, 백조, 독수리 형상. 아, 다가 바로 힌두교구나. 각 종교에 대한 특징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슬람교 소고기를 금하는 게 아니라 돼지를 먹지 않지. 소고기를 금하는 거는 힌두교. 불교는 어디서 기원했어? 인도, 남부아시아. 이슬람교, 서남아시아의 메카. 힌두교, 남부아시아. 얘네 두 개가 남부아시아잖아. 부다가야, 바라나시. 이슬람교, 서남아시아의 메카.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했다. 인도죠. 다의 대표적인 경관은 도명 지붕과 첨탑이 있는 모스크이다. 도명과 첨탑이 있는 모스크는 이슬람이잖아. 나는 다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거는 크리스트교죠. 그 다음이 이슬람. 그 다음이 뭐야?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가나 모두 보편 종교래. 그렇지. 이슬람교, 불교, 크리스트교는 보편 종교고요. 힌두교는 민족 종교에 해당되죠.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죠. 정답 5번. 자, 3번이야.
얘는 지금 지리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다음 자료는 어느 국가의 지리 정보래? 기억부터 미음 옳은 설명만을 보기가 빠졌다.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수도에 설치된 조형물 있고 인구, 뭐 수도의 위치, 지역 화전량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기억, 인구, 속성 정보. 얘들아, 우리가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정보를 무슨 정보라 그러지? 공간, 특징을 나타내는 거 속성. 얘는 인구니까 속성 정보네. 니은 위치잖아. 얘가 공간 정보 맞네. 디귿, 지역화 전략으로 인해 세계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확대된다. 그 지역, 지역화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현상이야.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세계화지. 리을과 유사한 사례로 도시 브랜드. I love New York, 비 베를린.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 브랜드죠. 미음. 지리적 표시제. 자국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보성의 녹차 아무 데서나 그거 쓸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티귿 어렵지 않게 갈수 있었고요.